상승하는 공기가 만나 발생하는 회오리입니다. 엊그제 충남 논산의 한 마을에선 실제로 회오리 바람으로 인해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돌풍에 전봇대가 부러지고 철제 구조물이 날아가고 비닐하우스 수십 동이 파손될 정도였다고 하니까 그 상황을 겪은 마을 분들은 얼마나 놀라셨겠습니까? 처참한 피해 상황을 수습할 일도 막막하실 겁니다. 오늘도 전국 곳곳의 대기는 여전히 불안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내일 밤 제주를 시작으로 장마에 접어들게 되는데요. 날씨가 워낙 변덕스럽다 보니 이번 장마가 어떤 모습으로 찾아올지 걱정이 또 앞서는데요. 농가와 어가에선 농작물과 시설물 피해 없게 철저하게 대비하셔야겠습니다. 7월 1일 목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재홍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유튜브에서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 검색하시면 채팅창 마련되어 있고요. 생방송 보고 들으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목요일 새농퀴 마지막 힌트 나가는 날이죠. 잘 들어보시고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답 맞춰주신 분들 가운데 20분을 추첨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 경기 농촌 융복합산업 인증 제품인 사과즙 세트, 모바일 커피 교환권 등 다양한 선물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 새농퀴 마지막 힌트 지금 나갑니다. 우리 땅, 우리 바다에서 자란 맛있고 건강한 우리 농수산물을 알아맞히는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안녕하세요. 퀴즈 내는 성우 송기원입니다. 덥고 눅눅한 여름을 상큼하게 바꿔줄 수 있는 여름 과일, 이것이 대표적이죠. 껍질째 베어물면 신맛이 먼저 느껴지지만 금방 달콤한 과즙이 나와서 새콤달콤한 맛을 느낄 수 있는 이것. 그냥 먹어도 좋고 주스로 갈아 마셔도 좋고 빵이나 과자를 만들 때 넣거나 잼을 만들어서도 먹고 식초를 만들어 활용하거나 국수나 파스타, 피자, 샐러드를 만들 때 넣어도 이것을 맛있고 다양하게 즐길 수 있다네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시원한 홍차에 이것을 넣어 먹으면 색다른 맛이 난다니까 올여름엔 이 방법도 한번 시도해보면 좋겠죠? 이것을 많이 재배하는 경북 김천에서는 이것을 지리적 표시제 제59호로 등록하기도 했는데요. 마침 지금 온라인으로 이것 축제도 진행 중이라니까 새콤달콤 맛있는 이것을 좋아하시는 분들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되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20분께 행운의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새농퀴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 뉴스로 이어갑니다. 농민신문의 류수연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올해 장마가 이제 내일 제주부터 시작된다고 하는데 예년보다는 많이 늦은 편이에요? 네. 기상청은 2일 제주도를 시작으로 10일까지 우리나라 대부분 지역에서 장마가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2일은 제주도 부근, 3, 4일은 남해상, 6일에서 10일은 남부 중부지방이 장마전선 영향권에 놓일 전망입니다. 올해 7월 장마는 39년 만에 역대급 지각장마입니다. 그리고 때와 장소를 예측할 수 없는 요란한 비를 불러올 거라는 전망입니다. 북쪽의 찬 공기로 형성된 저기압이 대기 불안정을 유발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5, 6월 절반 이상 비가 내렸던 것도 최근에 밤 기온이 낮은 것도 이런 이유라고 합니다. 기상청 관계자는 당장 이후에 이렇게 몰려있는 비의 형태가 정체전선과 저기압이 어우러지는 형태라서 강한 비구름대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3, 4일에도 전국에 비가 내릴 거라고 관측했습니다.
기상청은 지난달 24일 발표한 1개월 전망에서 7월 초순에는 강수량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을 확률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28일 예보 브리핑에서도 7월 초 장마전선이 발달하면 집중호우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이미 내다봤습니다. 그래서인지 장마가 끝나는 시기도 강수량 예측도 쉽지 않다는 게 기상청 설명입니다. 장마 이후에도 1개에서 3개 정도의 태풍이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네. 지난 여름에 피해가 커서 아직 그 상처가 아물지 않은 곳도 있는데 올해는 피해를 좀 줄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장에서는 지금 대비가 잘 되고 있나요? 역대 최장 장마 그리고 태풍 3개가 휩쓸고 간 지난해에는 피해도 참 그만큼 컸죠. 지난해 침수, 낙과 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면적은 2019년과 견쳐서도 67%나 늘었습니다. 산사태 규모도 역대 세 번째로 컸고요. 그래서 아직도 농촌 현장의 복구와 또 보상 상황이 이제 중요한데 사실 기대 이하입니다. 충북 충주시 산청면 대표적인데요. 집중호우로 하천이 범람하며 큰 피해를 받고 또 그다음 산사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을 주민들은 지난해 수해 때 밀려온 자갈과 모래로 좁아진 하천이 아직도 그대로라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저희 회사 직원들이 수해 복구 공사를 갔는데 그때 쌓았던 마대자루 두 개 아직도 남아있고 더 뭔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집단이주 지원을 호소했을 정도로 침수 피해가 심했던 강원 철월 이견희 주민들도 본격적인 복구 작업은 내년이나 기대할 수 있다면서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네. 올해 또 똑같은 피해는 정말 막고 싶은데 정부 차원의 대비책은 어떻게 마련되고 있습니까? 네, 우선 행안부는 10월 15일까지 범정부 차원의 여름철 대책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우려 지역을 종전 3,218곳에서 7,257곳으로 확대 지정해서 집중 관리합니다. 또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이재민 임시주거용 공공, 민간 숙박시설 36만 곳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농식품부에선 최근 3년간 피해를 본 전국 시설하우스 과수원 5,637곳에 대해서 사전 전수조사를 지난 4일에서 16일 사이 진행을 했습니다. 지자체를 통해 조사를 했는데요. 대비가 미흡한 곳으로 드러난 361곳에 대해서 농진청, 농협경제지주와 합동으로 또 14일, 18일 사이에 현장 지도를 벌였습니다. 시설하우스는 저지대 시설하우스 주변 배수로를 정비하고 비닐 찢김 등을 집중적으로 살폈고요. 그리고 과수원에서 강풍 피해 예방을 위해 지주시설, 그다음에 방풍망을 점검했습니다. 또한 산불과 과수 화상병으로 인한 나무 매몰이 있었고 또 게다가 요즘 농촌에 태양광 발전시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농촌 산사태 위험이 어느 때보다도 높습니다. 산림청에서도 지난해 산사태 피해지 복구 현황을 점검을 했고요. 그다음에 산사태 주의보, 경보에 대한 예측 정보를 기존에 1시간 전에 발령했는데 이제 12시간 전에 제공하도록 개선한 산사태 조기 정보 시스템을 시범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해는 또 용담댐, 섬진강댐, 합천댐이 이렇게 방류해서 농민들과 그리고 주민들의 피해가 컸는데요. 수자원공사도 댐 수위 조절에 나서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방류 통보 시점을 3시간 전에서 24시간 전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네. 농가 스스로 또 각각의 대비도 필요할 것 같은데 도움될 만한 방법들 좀 전해주세요. 네. 일단 이런 집중호우와 태풍 같은 천재지변도 평소에 철저한 준비를 한다면 좀 피해를 덜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식품부는 지난 5월 여름철 자연재해 대비 시설하우스 및 과수원 관리 요령이라는 것을 농가에게 안내를 했습니다. 일단 여기 설명한 작목별 대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벼는 논두렁, 제방 등을 사전에 점검하고 정비합니다. 닭작물과 과수는 배수로를 깊게 설치해서 스프레이를 예방하고 지주, 끈 등으로 묶어서 쓰러지는 걸 막아줍니다. 경사지 밭 등은 집, 산야초, 비닐 등으로 토양을 덮어 폭으로 거트기 씻겨 내려가지 않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특히 시설하우스하고 과수원 관리가 중요한데 시설 농가들은 하우스 사이 고랑의 흙과 자풀 등 이물질을 정리하고 하우스 고정끈을 설치해서 비닐과 골조를 밀착시켜주면 피해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출입문과 환기창을 닫아두고 골재 파손이 우려될 때는 아예 비닐을 제거해주는 게 좋습니다. 과수원은 낙과 쓰러짐을 막기 위해 턱, 지주대 등 지주시설의 당김 상태를 점검 보강해야 하고요. 그리고 경사지에 있거나 새로 조성된 과수원은 집, 보온덮개, 비닐, 필름 등으로 이 흙을 덮어둬서 쓸려나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호우와 태풍특보가 발령되면 야외 농작업을 자제해야 합니다. 저지대, 상습 침수 지역은 대피 장소를 확인한 후 비상연락처를 확인해둡니다. 다리나 하천도로가 안전한데 평소 확인을 해야겠고 그리고 이때 확인한 다음에 이동을 해야 합니다. TV, 라디오, 인터넷 등을 통해서 기상 상황을 지속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작물재해보험과 풍습보험 가입도 피해를 최소화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네. 자, 올해는 진짜 큰 피해 없이 다들 좀 무탈하게 지나갔으면 합니다. 자, 이제 2021년도 하반기로 접어듭니다. 각종 제도에도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특히 농식품 또 농촌 분야 정책에서 달라지는 점들 알아보고 싶은데요. 먹거리 안전 관련 내용부터 살펴주시죠. 네. 수입 배추김치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즉 해썹제도가 10월부터 의무화됩니다. 지난번 중국산 알몸김치 등 비위생적인 동영상으로 논란이 된 외국산 김치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건데요. 우선 올해는 수입량 만 톤 이상 업체를 시작으로 해서 단계적으로 2024년은 해외에서 김치를 제조하는 모든 업체로 인증이 의무화됩니다. 또 10월 14일부터는 버섯류와 껍질째 먹을 수 있는 과일, 채소류, 신선 편의 농산물은 포장재 겉면에 세척 또는 가열이 필요하다는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네. 농업인의 안전과 또 환경 보호를 위한 내용도 있다고요? 네. 종전엔 직장을 다니면서 산재보험이나 어선원보험 적용을 받는 분들은 농사를 짓더라도 피보험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산재 어선원 보험 가입자들도 해당 사업장이 아닌 장소에서 농사를 짓는 경우 이 농업인 안전보험 중복 가입이 됩니다. 그리고 토양오염과 작물피해, 중금속과 병해충 유입 등을 막고자 비료관리법이 강화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단속에 나섭니다. 8월 12일부터 무상으로 유통 공급되는 비료도 중금속이나 염분 등의 공정 규격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입 제한 및 위해성 검사 대상이 부산물 비료와 그 원료에서 모든 비료와 그 원료로 확대가 됩니다. 네. 스마트팜 또 청년농 지원 소식도 있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2018년부터 전국에 조성되기 시작한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이제 차례로 완공됩니다. 올 하반기엔 경북 상주와 전북 김제, 내년 상반기 경남 밀양과 전남 고흥에서 완공돼 본격 운영될 예정입니다. 혁신밸리 안에 청년 창업보육센터에서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스마트팜에 특화된 실습 위주의 현장 교육을 벌이고 스마트팜 실증단지에서는 관련 기자재업 업체가 입주해서 성능을 실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청년농 등이 온라인 마케팅 페이지를 저렴하게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스마트 스튜디오가 현재 서울 한 곳에서 전남, 경북 등 세 곳으로 늘어납니다. 네. 자, 이 밖에 또 눈여겨볼 만한 변화가 있을까요? 네. 축산 관련 종사자 온라인 교육 시스템이 10월부터 업그레이드 됩니다. 그동안 있던 동시 접속자 수 제한 등의 문제가 해결된 전망입니다. 이번에 구축되는 통합교육 정보 시스템은 교육과정 전체를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고요. 또 고령농가 등 정보화 기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축산농가를 위해서 상담 지원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동물 간호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면서 동물보건사 제도가 도입됩니다. 그리고 자격증은 내년부터 발급됩니다. 수산 관련 내용도 있는데요. 중국권에 이어 호남권 로컬푸드 직매장 10곳에 수산물이 입점됩니다. 그리고 12월에는 귀여귀촌 플랫폼 서비스가 개시됩니다. 네, 농수산 뉴스 농민신문 류수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농어촌 주민들에게 필요한 법률 상식 이 시간에 함께 알아봅니다. 우리 동네 박변홍사 법률사무소 한아름의 박형윤 변호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함께 알아볼 사례는 뭘지 궁금해지는데요. 예. 그 농촌이나 어촌에서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경계가 조금 불확실하다 보니까 집을 새로 짓거나 뭐 농지나 이런 곳을 개간하거나 이런 경우에 땅에 경계를 두고 이제 벌어질 수 있는 일이거든요. 청취자분들께서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땅의 경계, 흔히 일어난다고 하는 오늘의 사례. 그러면 한번 상황이 어떤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김씨, 김씨 있는가? 아이고 박씨, 아침부터 어쩐 일이요? 벌써 논에 다녀오는겨? 아이 벌써는 무신, 해가 중천이요. 아유. 그건 그렇고, 아이 김씨네 논 옆에 우리 논 있잖여? 있지. 우리 집 논이랑 딱 붙어있잖여. 이제 쌀 안 심는다고 밭으로 맹근다 아니었어? 아, 그치.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엊그제 지적공사에서 사람들 나와서 경계 측량을 좀 했어. 근데 그것이 아이고 세상에 김씨네 논 있잖여. 그중에 30제곱미터가 그게 내 땅이라네. 아유 올래 올래. 그게 뭔 소리야? 황당하지. 이 나도 황당요. 아이고 내가 그 땅을 그 오랜 세월 김씨한테 무상으로 빌려주고 있었더라고. 아이고 참. 아이고 지금까지 쓴 거야 뭐 어쩌겠소. 올해는 어차피 모내기도 끝났으니까 가을거지 하고 나면 그때 가서 경계 확장하더라고. 우리 사이에 내 그 정도는 기다려줄라니까. 아이 지금 뭐라는겨. 기다리긴 뭘 기다려. 내가 여기서 쌀 농사만 30년이야 이 사람아. 그 논이 내 논인 건 이 동네 사람이 다 알고 우리 집 누렁이도 아는데 갑자기 들이닥쳐서 내 땅이니 내 논이시게 하면 그게 박식게 되는 거야? 그런 거야? 뭔 도둑놈 심보야? 안 돼! 누구 땅을 넘봐?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절대 안 되는 일이니까 어디서 남의 땅을 낼름하려고 수작이야? 응? 수작? 아, 도둑놈? 아이 전문가들이 탁 나와가지고 제대로 된 장미 들고 측량을 해보니 내 땅이라는디. 이제 보니 김씨 애초에 알면서 야금야금 넘어온 거 아니오? 그려 말로는 안 된다 이거지? 딱 기다려. 아이 뭐 어쩌려고? 뭐 어디 가는겨? 내 이럴 줄 알고 포크레인 벌써 불렀어 이 사람아. 모내기고 뭐고 그거 내가 오늘 싹 다 뽑아줄라니까. 그러고 보니까 논두렁에 나무도 심어놨지? 그것도 따지고 보니까 내 땅이더라고. 내 지금 당장 뽑아줄 테니까 비켜. 아 비키라고. 저기요 포크레인 기사님, 아까 내가 얘기한 그 자리 있쥬? 지금 가요. 바로 가서 당장 뽑아버려요. 아, 김 씨와 박 씨의 분노가 진짜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아니, 이걸 개간을 하려고 측량을 한번 맡겨봤더니, 정말 친한 네. 이웃의 땅인데, 이게 야금야금 넘어온 것 같은 느낌까지 받을 정도가 돼버렸어요. 실제 이런 일들이 있군요. 실제 이런 일이 굉장히 많고요. 특히, 이렇게 서로 잘 알고 있는 이웃 간의 문제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굉장히 싸움도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요새 같은 경우에는 농사일을 하다 보면 뭐 밭을 논으로 바꾼다든지 논을 밭으로 바꾼다든지 아니면 집을 이제 지으려고 하다 보면 그 이동할 수 있는 통로가 필요한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 농작물이 잘 보이면 괜찮은데 고사리나 뭐 이런 걸 재배하시는 분들은 아직은 잘 안 보이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길을 몰래 만들어갖고 하는 경우도 많아서 다툼이 뭐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이 경우에는 진짜 30년 얘기가 나왔어요. 30년간 예. 이웃에서 농사를 지어왔는데 정확히 이제 알아보기 전까지는 그냥 있던 대로 지냈던 건데 예. 아 이게 개간을 하려다 보니까 알게 된 거네요. 예, 그렇죠. 예, 통상은 농사 짓거나 이런 뭐 평상시 이제 집이나 이런 경계들이 관습적으로 쭉 이어져 온 경계를 그냥 네. 사실상의 경계로 믿고 또 그게 당연히 이제 토지의 경계라고 생각을 하고 사시기 때문에요.
실제 정확한 측량을 했을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그리고 과거에 이제 어떻게 보면 아날로그식의 이제 측량 방식에서 현재는 디지털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과거의 측량 결과마저도 믿을 수 없는 상황일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 사실 사람을 불러서 정확하게 이제 알아본 거니까 이 네. 지금 현재 상황을 믿는 건 맞는데 지금 네. 이제 각자의 마음은 다르다는 거죠. 지금 그렇죠. 네. 박 씨 입장을 먼저 보자면 이게 내 땅이 이만큼을 김 씨가 쓰고 있었다는 걸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돌려달라고 그렇죠. 요구하는 것도 이제 내가 조금 더 그 시간을 줬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 네. 입장도 참 당연하게 느껴져요. 맞습니다. 원래 원칙적으로 측량 범위 내에서 소유권을 가지고 계시는 게 맞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는 충분히 행사하실 수 있는 문제고요. 그런 권리 행사가 당연하게 이제 이어져야 되고 그 권리 행사에 대해서 이제 반응을 일으키는 상대방 분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이제 대응을 해주시냐에 따라서 관계가 회복될 수도 있고 다툼이 될 수도 있을 건데요. 일단 박 씨 입장에서는 당연히 권리 주장을 하는 게 맞습니다. 예. 정말 뭐 통 크게 그냥 뭐 쓰던 대로 써라 이런 분이 몇 분이나 계시겠습니까? 아, 모르면 몰랐지 알게 됐으니까. 거의 안 계시죠. 예. 그런데 김 씨 입장은 이거는 누렁이도 한다. 30년을 지은 거 아니냐. 이렇게 예. 얘기하는 그 근거밖에 없는 건데 이게 예.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김 씨 입장에서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네. 우리가 점유 취득에 의한 소유권 예, 어떻게 보면 획득을 그 주장해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그 문제는 애초에 이제 권리 취득 단계에서 뭐 이 땅마저도 내 땅이라고 믿고 매매를 했거나 뭐 상속을 했거나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 현장에서 경계 같은 거를 측량을 하다 보면 그런 측량이 전혀 없이 그냥 임의로 뭐 담장을 설치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서요. 내 땅이라고 꼭 믿고 이 땅을 써왔다고 볼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김 씨 입장이 조금은 불리하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농촌에서는 이런 관계에 대해서 사람 간의 신뢰를 토대로 해가지고 형성되어 있는 관계를 믿고 해왔기 때문에 권리 취득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네. 지금 상황을 이제 끝나는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이제 장비가 들어와 있는데 일로 와서 이걸 다 뽑아달라. 여기까지 왔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심어져 있는 건 사실 김 씨가 심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박 씨는 여기는 내 땅이니까 요 자리까지는 이거 뽑아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이제 또 새로운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요? 완전히 새로운 문제고요. 우리가 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구분지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네. 예, 농작물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남의 땅에다 심었어도 농작물이 어느 정도 성장해 있으면은 심은 사람 소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 씨가 심어놨기 때문에 박 씨가 아무리 자기 땅에다 심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건드리면 안 됩니다. 네. 예. 그거는 이제 심어준 부분에 대해서, 아, 이거는 김 씨 소유가 맞으니까 대신 내 땅에다 심었으니까, 내 땅 쓴 만큼 임대료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사용료는 예. 내세요.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건드리면 손괴죄가 됩니다. 손괴죄. 때문에. 예. 요거 잘 알아두셔야겠어요. 네.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네. 조금 가지를 쳐보면, 이 땅 주인이 이 근처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 있다는 건 알지만 멀리 있어. 그때 예. 뭐 굳이 허락을 받은 것까지는 아닌데 그 자리에 좀 뭘 심는다거나 뭐 내 물건을 좀 올려놓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럴 예. 때 땅 주인이 이걸 알았다면 어떻게 해결하는 게 현실적이고 현명한 걸까요? 애초에는 그런 농작물을 심었거나 어떤 물건을 적치한 그 당사자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요. 일단 마을 이장님께 가셔서 그런 현재 상황 같은 걸 여쭤보시고요. 네. 연락처 같은 거가 확인이 되면 그분께 연락드려서 정중히 부탁을 한번 드려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부탁으로 시작을 하시고. 예. 예, 아무래도 원만하게 해결하는 부분이 뭐 비용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또 인간적으로나 가장 원활하게 또 편리하게 끝낼 수가 있어서요. 그렇게 처리해 보시는 게 좋고 만약에 이제 상대방 분이 응하지 않으신다고 하면 간단하게나마 민사소송을 한번 거치시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자, 김 씨, 박 씨 사례로 다시 돌아가 보면 박 씨가 네. 법의 그 테두리 안에서 김 씨가 지금까지는 자기 땅이라고 믿었던 그 부분을 돌려받을 방법 뭐가 있습니까?
아쉽게도 두 분께서 협의를 하지 않으시면은요, 우리가 토지 인도 청구를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네. 당사자 간에 굉장히 이제 첨예하게 대립이 됐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당사자 간 행위라는 게 좀 위험성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게 말다툼 내지는 또 폭행이나 이런 걸 이어질 수가 있어서요. 그래서 해당 지역에 있는 법원에 간단하게 토지인도 청구를 하시는 방법을 고려해 보시는 게 가장 현명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잘 지내던 이웃인데 이걸 네. 알게 되면서 지금 사이가 틀어졌거든요. 그런데 네. 이 경계면이 닿은 땅 두 소유주가 사이가 안 좋은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이제 예. 그 확인을 위해서 뭔가를 표시를 해뒀을 텐데. 아, 예, 예. 근데 이거를 진짜 나쁜 마음으로 몰래 뽑거나 좀 옮겼다. 이런 경우도 사실은 있을 수 있잖아요. 굉장히 많고요. 법적으로 좀 위험해지는 거 아닌가요? 예, 굉장히 크게 위험해질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제가 했던 그 사건 중에서는. 네. 논과 논이 높이 차이가 좀 있었거든요. 사이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윗논에서 아랫논으로 물 흘러내려가는 게 싫다고 논두렁을 다 비닐로 싸가지고 물 한 방울 못 내려고 하라고 그런 다툼이 있었습니다. 네. 네, 그렇게 다툼이 심해지다 보니까는요. 이게 아랫논에 계신 분이 이제 그 논을 개간을 해가지고 뭐 밭으로 개간했다가 일부는 또 대지로 만들어가지고 사용하신다고 해서 측량도 하고 했는데 윗논에 계신 분이 그 측량 말뚝을 봤거든요. 경계 표시하려고. 예. 그거를 박는 족족 다 빼갖고 숨겨버리는 거예요. 오. 네, 근데 그렇게 하시는 경우에는 이게 지적공사의 업무를 방해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형사상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네. 만약에 이제 측량이 그렇게 한 번에 이루어져가지고 다 표시된 부분에 따라서 경계를 확정을 해야 되는데 경계 확정을 방해해가지고 경제 측량을 한 번, 뭐 두 번, 세 번 하게 된다고 하면 그 비용까지도 다 물어주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조심하셔야죠. 예. 법을 알고 조심하시라고 이제 전해드리는 겁니다. 이거를 방해죄가 될 수 있고 비용도 다 물어내실 수 있어요. 예. 자, 9768 청취자께서 옆집 담벼락에 있는 살구나무가 자라서 살구나무 가지가 올해 3분의 1 이상이 저희 집 마당으로 넘어왔습니다. 다 익은 살구가 떨어져서 여간 지저분한 게 아닙니다. 저희 집 쪽으로 넘어온 가지를 깨끗하게 쳐달라고 했더니 잘 크는 나무를 왜 건드리냐고 얘기를 하네요. 저희 집 마당으로 넘어온 만큼 제가 가지를 쳐도 됩니까? 하셨거든요. 예. 이 가지 치는 문제, 특히 뭐 이제 가지가 넘어온 경우도 있고, 가지가 넘어와서 과실이 열려가지고, 그 과실이 익어가는 뭐 그런 상황도 있고, 또 뿌리가 넘어온 상황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거든요. 네. 우리가 이제 이런 문제들을 인지소송이라고 많이 부르거든요. 가까운 땅끼리 관련된 분쟁이어가지고. 아, 네. 그래서 이제 민법에서 이제 우리가 인지청구권이라는 걸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가까운 바로 붙어 있는 이웃 끼리 나뭇가지가 넘어왔느냐 아니면 뿌리가 넘어왔느냐에 따라서 처리 방법이 다릅니다. 나뭇가지 같은 경우에는 그 나뭇가지를 제거해달라고 그 먼저 한번 요청을 하셔야 되고요. 그 요청을 하셨는데도 그걸 불응하신다고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제거를 하셔야 되는 문제인 거고 나무 뿌리 같은 경우에는 요청 없이 바로 제거하셔도 됩니다. 네. 예,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요청이라는 게 말로만 한다고 하면은 근거가 남지가 않아가지고 차후에 문제가 생기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청을 하실 때는 내용 증명이라든지 아니면 핸드폰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낸다든지 이런 근거를 남겨가지고 요청을 하셔야 되고요. 예. 그래야 나중에 분쟁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그런 요청을 했다는 게 근거를 충분히 제시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요청을 하시고서 가지를 제거하거나 뿌리라고 하면 바로 제거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또 주의하실 점이 하나가 있는 게 과실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이제 익어가기 전에는 아직 이게 상품성이 없어가지고 뭐 재산적 가치를 명확하게 이제 인정하기는 어렵겠지만은요. 만약에 익어가지고 이게 재산적 가치가 좀 발생한다고 하면 제거하는 과정에서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제거 과정에 대해서 한 번 요청하실 거를 두 번, 세 번 조금 더 신중하게 요청하셨고 하시면 네. 나중에 손해배상 문제에서 벗어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득이 될 만한 과실인지를 잘 판단하셔야겠네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치우는 대상이냐 아니면 내가 먹거나 팔 수 있는 거냐 이런 것도 좀 보셔야 하고 아 우리 법에서 네. 이제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하고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오늘 사례 잘 들어봤는데 이렇게 경계 문제 발생했을 때 그 어떻게 대처하는 게 가장 현명하다 끝으로 좀 정리를 부탁드릴게요. 그 제가 농사 짓고 있는 우리 동네에서도 이런 문제가 가끔 발생하는데요. 가장 현명한 방법은 결국은 싸우지 않고 해결하는 방법이 제일 현명하다고 할 수 있고요. 만약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다고 하면 우리가 법원에서 조정신청이라는 걸 할 수가 있거든요. 예, 원만하게 조정신청을 통해서 조약금 법리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판사님께 이 법률적인 부분을 한번 들어보시고 현명하게 조정하시는 부분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우리 동네 박변농사 법률사무소 한아름의 박형윤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7월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덥겠습니다. 지금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담양은 33도까지 오르겠고요. 서울, 대전, 광주, 대구는 32도, 부산은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자외선도 상당히 강할 것으로 보이니까요. 바깥에서 작업하는 분들은 체온 관리 잘하면서 건강 챙기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역시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경기 동부와 강원 등 내륙 일부 지역은 5에서 많게는 50mm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 밤부터 제주를 시작으로 올여름 장마가 시작됩니다. 농작물과 시설물 피해 없도록 미리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듣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은 6시 45분입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크게 늘었죠? 네, 그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무려 794명이 나왔습니다. 아, 68일 만에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오늘은 어제보다는 적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래도 700명대 확진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요. 지금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이른바 델타 변이가 국내에서도 상당히 퍼졌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최근 가장 큰 집단 감염이 발생한 이 홍대 주전발 확진자 중 일부에서 이 델타 변이가 확인이 된 겁니다. 이 델타 변이는 영어학원 확진자들을 무작위로 검사하는 과정에서 나왔는데요. 문제는 처음 발견된 확진자들이 홍대 인근 술집 8곳을 방문하다 보니 접촉자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이 안 된다는 데 있습니다. 당국은 어디서 몇 명이 더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됐는지 조사를 하고 있고요. 관련 확진자 전체를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로 관리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원래 이제 오늘부터 새로운 방역수칙을 적용하기로 했는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일주일 미뤘어요. 네, 말씀하신 대로 원래 오늘부터 이 식당 등의 영업시간이 밤 12시까지 늘어나고 또 사적 모임 민원도 6명까지 허용돼야 했습니다만 기존의 10시 이 4인 제한이 일주일 더 연장이 됐습니다. 현재 확진자의 거의 대부분이 수도권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 전체 확진자의 절반 가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먼저 방역수칙 적용을 당분간 미루기로 했고 이후 경기도와 인천시도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은 기존의 방역수칙을 유지하게 됐는데요. 다만 7월부터 접종 완료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2차 접종을 마친 지 14일이 지난 사람은 사적 인원 모임 제한 기준에서 제외되고요. 2m 거리 두기가 가능한 야외에서는 마스크를 벗을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등록을 마친 거죠? 네, 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등록 기간이 끝났습니다. 마지막 날인 어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정세균 국무총리,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각각 예비후보로 등록을 했는데요. 이로써 안팎에서 거론된 9명의 주자가 모두 링 위에 올랐습니다. 이 9명은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총리, 이재명 경기도지사, 양승조 충남지사, 최문순 강원도지사, 그리고 박용진, 김두관, 이광재 의원, 그리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등입니다. 주자들은 오늘 한자리에 모이는 프레스데이 행사를 시작으로 TV 토론 등에서 본격적으로 맞붙을 예정이고요.
다음 달 9일부터 11일까지 예비경선을 치릅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오늘 공식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인데요. 이재명 지사는 온라인으로 비대면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이고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은 내일 할 예정입니다. 네. 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만났군요. 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본격 정치 행보가 시작이 됐습니다. 첫 방문 장소는 조선일보의 행사장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만났습니다. 또 여기에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있었다고 하고요.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전 총장은 인사를 나누었지만 행사장이다 보니 별다른 얘기를 나누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이후 윤석열 전 총장은 기자들과 만나서 이준석 대표와 가까운 시일 내에 다시 뵙기로 했다며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눌 상황이 아니었다고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은 국회 소통관을 방문해서 정치부 출입기자들과 인사를 나누기도 했는데요. 윤석열 전 총장은 잠시 기자들 앞에 서서 부족한 부분을 많이 채워달라며 많은 가르침을 부탁드린다는 말과 함께 허리를 90도로 숙여 인사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국제원자력기구가 우리나라 전문가를 초청했다고 하는데 이게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과정을 검증할 사람인 거죠? 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에 국제사회가 반발을 하자 지난 4월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오염수 방류 과정을 검증할 국제전문가단을 꾸리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검증단에 국내 전문가가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요구해왔는데요. KBS는 최근 IAEA가 국내 원자력 전문가를 참여시키기로 하고 초청장을 보냈다고 보도했습니다. 초청장을 받은 사람은 우리 정부가 추천한 원자력 안전기술원의 김홍석 박사인데요. 이 방사능 물질 분석과 평가 분야의 권위자입니다. 이 김홍석 박사는 UN 방사성 영향 과학위원회 한국 대표로 활동하고 있고요. 또 2018년 라돈 침대 사태 때 위험성 검증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번 검증단에는 일본의 계획을 강하게 비난해온 중국 전문가도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구체적인 검증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도쿄올림픽 개막 전에 첫 회의가 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객관적이고 실질적인 오염수 검증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요구를 지속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월성원전 1호기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부 자원부 장관 등을 기소했다고요? 네, 지난 8달 동안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해온 대전지검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최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기소를 했습니다. 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인데요. 검찰은 최희봉 전 청와대 비서관은 한수원의 월성 1호기를 가동 중단하고 조기 폐쇄하도록 했다라고 주장했고요. 이 백운규 전 장관은 최희봉 전 비서관과 공모해 한수원 측의 경제성 평가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지시에 따라 월성 1호기가 경제성이 없는 것처럼 결과를 조작하는 데 관여했다며 배임과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한편 김오수 검찰총장은 이 백운규 전 장관의 배임 교사 혐의 적용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물어봐야 한다며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남해안의 어민들이 해상풍력 사업에 반발해서 시위를 벌였다고요? 네, 이 남해안 어민들이 통영 욕지도 앞바다에 추진되는 해상풍력 사업으로 멸치어장을 잃게 됐다며 대규모 해상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 통영 욕지도 앞바다는 난류와 한류가 만나는 이 남해안의 황금어장인데요. 해상 풍력단지가 수심 50m 이내 해역에 집중되면서 이 주요 조업지형과 겹치자 어민들이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해상 시위에는 어선 450여 척이 참여했습니다. 이 어민들은 해역 이용자인 어민들이 아닌 섬 주민들의 동의서로 발전 허가가 나고 있고 또 해양생물 서식지 파괴 등에 대한 조사가 없어서 환경 피해는 물론 선박 안전에도 크게 우려가 된다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달 해상풍력단지 한 풍향 계측기에 충돌한 어선이 또 크게 파손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또한 어민들은 지난달 국회에서 발의된 풍력발전보급추진특별법안이 어업인 의견 수렴과 동의 절차가 없고 환경성과 안전성 검토 과정을 간소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중국산 고춧가루를 국산으로 속여 판 사람이 있었는데 어디서 팔았다고 하나요? 네, 온라인을 통해 판매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 저렴한 중국산 국산 고춧가루를 이 신토부리 국산 100% 제품으로 속여서 판매한 61살 A씨가 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구속이 됐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국내 유명 인터넷 쇼핑몰 5곳에서 총 93톤의 고춧가루를 판매했습니다. 이 업체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가 약 4만 명에 달했고요. A씨는 약 27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A씨는 중국산 고춧가루를 대량 구매해서 국내산과 섞거나 100% 중국산을 그대로 재포장하는 수법을 이용했는데요. 제품에 신토부리 국산 100%, 뭐 천연 유기농 비료 사용 등의 이 거짓 문구를 붙여서 소비자를 안심시켰습니다. 또 이 고객 만족도 100% 달성, 8만 개가 넘는 최다 고객 상품평을 받아서 최우수 판매자로 선정됐다는 등 온라인에서 허위 홍보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뉴스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6337님께서 충주인데요. 작년에 충주 피해가 컸습니다. 다가오는 장마에 모든 농민들 피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하셨습니다. 4999님, 아침 출근 전 농사일하고 있는데 벌써 덥네요 하셨고요. 0088님, 다가오는 장맛비 조용히 지나가기를 바랍니다 하셨네요. 자, 오늘 아침 일라디오 목요일 순서 함께 하셨습니다. 아나운서 김재홍이었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6시 1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